어느덧 연휴가 지나며 5월달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5월을 맞으며 오늘도 신명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신랑 신부 앞에 영탁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영탁이 신랑 신부 앞에 있을까요? 오늘은 영탁의 결혼식 축가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4월 30일 방송된 구혜조 홈즈에서는 영탁과 붐이 경기도 일산동구에 위치한 거대한 대저택을 방문하며 넓은 잔디마당과 탁구장 영화감상실의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집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파주 동패동에 위치한 정원하우스도 소개하며 2층 쿠킹 스튜디오를 연상하게 되는 오픈형 주방에서 멋진 노을을 감상하며 탁 트인 야외 베란다에서는 바베큐까지 즐길 수 있는 멋진 집을 만나며 영탁이 소개해주니 더욱 아름다운 집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소개한 영탁은 5월이 다가오며 자신의 생일이 앞두고 있습니다. 영탁의 생일은 5월 13일로 영탁 팬모임 산타클로스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졌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아시아 어린이 교육 지원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기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및 저소득층 아동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발로 나서서 아름다운 집을 구해주는가 하면 영탁의 팬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서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횡무진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는 영탁. 영탁이 결혼식장에 불쑥 나타나며 또 다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탁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자신의 노래 찐이야를 열창하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영탁의 찐이야는 최고의 흥을 불러일으켜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결혼식장일까요? 영상에 정확한 출처가 없어서 영상을 제대로 공개는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간략적으로 전해드리면 영탁이 결혼식 축가를 부른 날은 4월 30일로 추정됩니다. 영탁은 자신의 지인 예전에 뽕숭아학당 PD님의 가족 결혼식장으로 추정되며 신랑 신부에게 자신의 노래 찐이야로 크나큰 선물을 전해주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바쁜 스케줄에도 이곳저곳 불쑥 나타나며 자신과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갚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영탁의 축가를 선물받은 신랑 신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과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탁이 바쁜 스케줄에도 결혼식장에 불쑥 나타나며 신랑 신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